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무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중고악기 소개시켜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중고악기는 셀마 마크6 14만번대 알토색스폰입니다. 이 악기는 프랑스 마크6로 세월에 비해서 그렇게 뭐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연을 잠깐 해봤는데 소리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나는 악기입니다. 저희 용무TV에서 셀마 마크6 악기를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프랑스 셀마, 아메리카 셀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프랑스 셀마 같은 경우는 악기의 조립과 마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프랑스에서 마감하는 악기를 프랑스 셀마 마크6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셀마 같은 경우는 부품만 프랑스에서 제작을 하고 조립과 마감을 미국에서 하는 제품을 프랑스 셀마 악기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모든 색소폰들이 다 프랑스에서만 생산이 되고 미국에서는 악기를 제작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마크6 같은 경우는 프랑스 셀마, 아메리카 셀마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악기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모두 마감이 되어서 오는 프랑스 셀마 마크6입니다. 일단 인그레이빙 자체가 프랑스 셀마와 아메리카 셀마가 좀 다르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가격이 조금 저렴한 프랑스 셀마를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용무TV에서는 프랑스 셀마 마크6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프랑스 셀마 마크6 하이 F샵 키도 달려있고 고음 연주에도 굉장히 용이하고 여러분들께 어필이 될 만한 그런 악기니까요, 한번 오늘 영상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악기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소리 또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마 마크6 14만번대의 알토색소폰 중고악기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마크6 케이스가 아니라 이 악기가 제가 알기로는 레퍼런스를 예전에 구입을 하면 줬던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케이스는 이 케이스로, 악기 모양 케이스로 제공이 됩니다.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외관 컨디션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사용 목적으로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부분에는 조금씩 흠이 있지만 그래도 뭐 사용하시는 데는 그렇게 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악기 한번 꺼내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악기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구성품 같은 경우는 넥하고 바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융세트랑 스트랩 이렇게 추가로 증정을 할 거고요. 자, 악기 외관 컨디션 한번 디테일하게 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넥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마크6 넥이긴 한데 조금 습기가 많이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라카의 유실이 조금 많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넥 코르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새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패드도 뭐 넥 여기 패드도 뭐 손상된 거 없이 잘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악기 꺼내서 한번 살펴볼게요. 프랑스 인그레이빙이고 하이 F샵 키가 달려 있어서 이쪽에 하이 F샵 키가 달려 있네요. 그리고 악기 이쪽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오래된 악기이다 보니까 라카의 유실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이렇게 사이드 키라든지 팜 키 전체적으로 유실이 되어 있고요. 크게 뭐 덴트했던 흔적이나 그런 흔적은 없는 악기인데 부분 아무래도 워낙 오래된 악기이기 때문에 라카의 유실은 조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악기 치고 이 정도 컨디션 악기이면은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인 거는 맞습니다. 지금 이쪽에 사이드 C와 E플랫 키는 라카의 유실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사이드 키 라카의 유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키 부분도 조금씩 이렇게 라카가 벗겨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인그레이빙에서 이렇게 녹이 보인다는 것은 이 악기가 오리지널 라카 악기라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리라카 되어 있는 악기는 녹이 보여지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인그레이빙에 라카가 다 덮여 있어서 인그레이빙이 이렇게 좀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쪽 부분도 라카의 유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드의 컨디션은 피조니 프로 패드가로 교체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이게 뭐 새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악기 구매하시고 4-5년 정도는 꾸준히 악기 하자 없이 쓰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마크6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바디 튜브 이쪽 부분에는 라카의 유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자간도 컨디션 굉장히 좋은 편이고 악기 뭐 수리 크게
한 흔적은 없습니다. 벨도 마찬가지로 악기 외관 상태 좋은 편이죠. 전체적으로 마크6 이 정도 퀄리티의 외관이라면은 정말 특히나 요즘같이 마크6 구하기 힘들 때에는 정말 외관 컨디션 좋은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외관 깨끗하고 여러분들께서 마크6 그래도 프레쉬한 악기 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악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이 악기 소리는 어떨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악기 시연을 해봤는데요. 이 14만 벌대 마크6 하면은 이 델비 샘본이 사용했던 시리얼 번호랑 근접한 그런 악기여서 지금 이렇게 연주를 제가 해봐도 뭔가 굉장히 카랑카랑하고 파워풀한 음색이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악기의 세팅도 그렇고 굉장히 연주가 잘 될 수 있도록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연주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카랑카랑한 음색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마크6 같은 경우는 유명한 연주자들이 많이 써온 악기이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중단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악기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 비싼 악기가 바로 이 셀마 마크6 악기인데 요즘에는 또 워낙에 셀마 신품 모델이 가격이 또 천정부지 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해 봤을 때 마크6 가격이 오히려 그렇게 비싸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마크6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큰 장점이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사신 가격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중고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악기이고 중고로 구입하고 나서 그 가격 그대로 팔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 악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마음 편히 사용하실 수 있을 악기가 바로 이 셀마 마크6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이 셀마 마크6 중고악기 가격은 880만원이고요. 외관 컨디션 대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온 악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셀마 마크6를 연주해보고 싶으셨던 분들께 큰 어필이 될 법한 그런 악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